아름다운 통행이 오는 9월 개교하는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 모금함을 설치하고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아름다운 통행은 어제 봉은사에 공덕을 쌓는 저금통 1호를 설치하고 탄자니아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금에 나섰습니다. 모금액은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 책걸상, 컴퓨터, 농기계 등 기자재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 봉은사 사회국장 원창스님은 가난을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. 아름다운 동행의 공덕을 쌓는 저금통은 연말까지 설치되며 봉은사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 사찰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